세력을. 다시는 블란디아로 옮겨가라고? 근데 왜 굳이? 아니 뭐 하라고 하면 하지. 나야 뭐 지금 아직 뭐 용병 열심히 뛰어도 상관없는 타이밍이라서. 그리고 블란디아 가신으로 가라 하면 가죠. 가야지. 가라고 하면 가야죠. 남부인 코인 망했다고? 아니야요. 그래도 남부인은 남부인이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부인. 그래도 여왕이에요. 저 시대에 여왕까지 한 사람이야.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바타니아 쪽으로 가죠. 바타니아 쪽으로 가고 저장 한번 하자. 씨, 베스트요. 블란디아 코인 타면 5,000원. 블란디아 코인 타면 5,000원. 아까도 얘한테 털렸지. 전철을 다시 밟을 뻔. 남편발의 암살이라고? 남부는 이미 망했다고? 남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군단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블란디아로 넘어가자. 자, 우리 나가이아 메신저. 이런 거 퇴사 통보는 항상 문자로 하는 거죠. 사장님, 저일 그만두겠습니다. 안녕. 관계도 떡락?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원래 관계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아닌데? 나뭐 영토 뭐 이렇게 갖고 나온 것도 아닌데? 관계도 왜 떡락하죠, 지금? 블란디아 코인 타자, 데르트허트. 입사 통보도 당연히 문자로. 엔드레이크 하고 나어어나 블란디아 가신으로 들어갈까요? 그러자. 안녕. 그동안 더러웠다. 퇴퇴퇴. 나가이아, 나가이아님. 그래도 잘 가라고 차비는 넣어주시네. 가신으로 들어가죠. 자, 됐죠? 블란디아 가신으로 올라탔습니다. 바로 성공 눌러주고. 하루님, 5,000원 미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근데 블란디아 어디 전쟁 중 아니네요? 평화롭네? 이러면 열심히 또 밴딧 사냥해야죠? 부대 비용이, 1,000원이 넘었어요, 지금. 애들이 티어가 점점 올라가는데, 돈이 없다.
Double attack! 저거 낙타기병 빨리 가서 저거 어? 죽어버리라고. 아 근데 왠지 열일할 것 같은데 저기서. 확실히 깃발이 빨간색이 멋있다. 바로 두 마리 잡아버리고. 아 그 후원용 캐시가요? 14,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돼버렸어요? 일단은 블란디아 쪽에서 일단 일하게 되면 보병만 채운다 하면 서던트가 우선적으로 징집이 되겠죠? 병력 유지를 하게 된다면 시간 되는 대로 제국 쪽 가서 군단병 채워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투 중에는 거의 어렵고 아니죠. 근데 오히려 포로를 흡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국 쪽이랑 전쟁 나면 오히려 제국 애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보병 비율이. 서전트 두 창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얘들 너무 많이 도망간다. 뛰어가 빨리 뛰어가. 너 달리기 빠르잖아 빨리. 뛰어 때려 때릴까 말까 하다가 안 때리고. 왜 안 때리는데. 근데 서전트 아 그러네. 솔직히 중단병 하긴 해야 되는데 방어 생각하면은 서전트는 그냥 솔직히 다른 타국 보병이랑 동급이거든요. 물론 12티어를까지 길러내는 거는 이제 나밖에 없겠지만. 타니아 투창병을 가지고 오자고. 아, 나 바타니아 애들은 왜 이렇게 쓰기가 쉽냐? 근데 블란디아니까 바타니아랑 전쟁 좀 하다 보면은 좀 데리고 올 수 있을 듯. 제국 숙련 보병까지가 아마 투창이지 않나? 그니까 바타니아 애들이 잘 입어도 좀 탈자 같이 생겨가지고 안 입고 뽀대가 안 나 부대가. 바로 도망가네. 어 달리기 빨라 얘. 어, 안다. 한번 휘둘렀다고 격차 벌어지는 거 봐. 어허, 코인을 탔으면 가자. 만 외쳐야지. 탈 주각을 벌써 보는가? 아, 테네트 워트님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아, 탈 주각이라뇨. 열심히 지금 약탈자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그렇게 막 뭐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군단병이 좋다라고 이렇게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럼 우리 서전트도 잘 입혀 주시든가.
표창이라도 지어주시든가. 옆집은 저렇게 잘 입혀놓는데 우리 집 왜 이럼? 왜 이럼? 아, 서전트 왕관숨? 그냥 가오충이었구만. 하긴 전에 차에도 나 왕관 쓰고 뚝배기 개털렸지. 똑같은 것 같아. 왕관을 쓰든 뭐 투구 철방패를 뭐 머리다 둘러 치든 한 뚝배기인 건 똑같은 것 같은. 근데 내 아이템 방어력 약하지 않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질 들어오는 건 좀 에바세바 아닙니까? 가오가 몸을 지배한다. 아, 지배해야지. 가오 빼면 시체지. 자, 이렇게 하고 선술집 가서 문과 파리 하고 밴드 애들은 다 팔아버려. 그리고 돈 유지가, 아, 돈 유지가 진짜 너무 어렵다. 돈 벌기 너무 힘든데? 이거 부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돈 유지가 안 되거든요. 밴딧 잡는데 효율이 떨어져. 이거 이러면, 아, 부대는 업글 더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했다가는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란디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란디아가 전쟁을 또 은근히 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야. 아니면 아싸리 밴디드 애들이 대량으로 출현하는 도시 옆에다가 자리를 좀 터를 잡아야겠는데. 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하루하루 가면은 나 돈이 지금 파산이니 생각이거든. 이러면 그나마 남부가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해줘서 그리고 성이라도 하나 받아 놔가지고 유지가 됐던 건데 이러면 탈자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탈자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얘네들 뭐 탈자가 뭐 눈에 보여야 하지. 얘네들 치안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죠. 바타니아 라게탄 언제 뺏었대? 이속은 또 왜 이렇게 느려졌어? 4.5. 약탈자가 그것도 눈에 보여야 약탈을 하지. 약탈자를 약탈을 하지. 하루하루 돈 1200원씩 나가면은 답이 없는데. 가난이 제 잘못인가요? 난 분명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왜 가난한 것이지? 어차피 이렇게 뭐 십몇 다리 애들은 내가 쫓아가서 잡아봤자 돈이 얼마 안 돼. 아, 이 업그레이드 하면 큰일인데. 블란디아 조용합니다. 방법은 눈에 띄는 군소 세력 내가 개인적으로 선전포고해서 좀 잘라먹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걔네들조차도 강력해. 게다가 뭐 20다리 뭐 이런 애들은 내가 쫓아가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손해거든요. 오히려 쫓는 게. 은신처나 털어야겠다 이러면. 이러면 은신처 털어야 돼. 은신처 보이는 대로 다 털어야 되고 밴디 최대한 보이는 대로 다 잡아야 돼. 자, 여기서 추창이 날라오기 때문에 방패벽 하고 달려야 되죠.
그냥 달려봐. 그냥 빨리 하자. 아, 쟤네들 능력치가 얼만데요. 저도 많이 빨라진 거예요. 예측샷은, 예측샷은 안, 예측샷은 선 넘지, 임마. 좋아, 운동 능력 나도 조금씩 올리는 거야. 아. 아직 멀었죠. 쟤네들, 내가 250 운동 능력 찍어도 비슷할까? 아니요, 여기 대장간에서 맞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해체에서는 대장간 안 할 겁니다. 그냥 쥐어주는 대로 갖다 쓸 겁니다. 대장간 그것도 언제 다 열어서 양성분 만들어서 써요. 업글을 해줄 수가 없다. 아, 그래도 1000원짜리 나오긴 나왔네. 어, 내가 끼고 있는 거 좋아. 밴딧들이 아, 한 30, 40, 50 정도 이선 애들이 나와야 좀 단가가 좀 나오거든요. 작업 단가가. 이래가지고는 지금 답이 없는데? 빠져나가는 거 슬프다. 아니, 전쟁을 하셔요! 어, 브라더 우드? 뭐가 있었죠, 빨간 거? 와, 이거요, 이거요, 저거 잡아야 돼야. 내가 살려면 저거 잡아야 돼야. 전쟁 걸려있는 걸 또 못 본 채 할 순 없지. 쫓아갑니다. 지구 끝까지 갑니다. 잡아, 거의 다 왔어. 잡어, 잡어. 왜 이렇게 빨라, 쟤? 4.6? 나 4.4인데? 못 잡는 거 아니야, 영원히? 봐봐, 이렇게 하루, 좋아! 전쟁해! 전쟁해! 어디 간악한 게 있나요, 저한테? 아, 말 타는 애가 있었나? 얘였나? 아까 기병 한 마리 있던 거? 그 낙타 기병? 안 뒤짐, 그거? 여기 있네. 버림, 버림. 이거 먹고, 이거.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전쟁 시작됐죠? 조금 기다려야 할 듯? 바로 갔다간 서부 쟤네들, 센 애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아, 이거 못 쫓는다. 아니면 이거라도? 어, 뭐야? 265? 잠깐만, 솔깃? 아, 잠깐만. 아, 전력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애들 티어 올리고 싸울 거라. 아니. 유지비가 너무 심하니까 안 되고. 이건 빨리 따라 붙는 게 좋아. 마을 안에서 싸우죠, 이거.
아, 밴드는 이 정도 숫자는 뭐 약과입니다. 나중 가면 뭐 1000달이, 800달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 1000달이, 800달이가 AI 클랜 애들 정규병을 잡아 먹어가지고 그 포로를 정규병으로 또 흡수를 해가지고 점점 도적병종이 정규화가 됩니다. 그래서 막 분단급 전투 지들이 하고 있어. 막상 밴드신 줄 알고 들어갔더니 병해 병종들이 있어. 일반 병종들이 막. 아, 누가 나왔어? 잠깐만. 저도 저격하죠, 또 이러죠, 또. 언제까지 싸울 거요? 끝났잖아. 빨리 타. 아, 세이브로드 타이머요? 안 했죠. 나 고통받고 싶지 않아. 이미 올 보병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통이야. 세이브로드 금지는, 나중에 콘텐츠 밸런스를 생각해서 제가. 깔끔하게 2,000원 받으시지요.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당연히 난이도는 다 리얼입니다.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요? 아, 궁병들. 자, 도망가는 건 쫓지 말죠. 귀찮으니까. 얘네들 티어 높은 거 보세요, 지금. 아, 병력이 좀 갈렸는데, 대신, 우리 애들 티어 올려주고. 이거 포로 오버 되는 거는, 먹어서 올려야 할 듯? 다 먹어서 올려야 할 듯, 지금 상황이.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티어 높은 거 챙기고, 여기서 보병 챙기고, 한 자리, 보병 버려. 보병, 기병, 이거 티어 높으니까 갖다 팔고. 아, 돈 파산 안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먹고 살수 있어요. 딱요 정도 챙겨가면 되죠. 아, 먹고 살수 있어. 어떻게든 버티면서 먹고 살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 입만 진짜 크게 베어 물면 돼. 한 입만, 딱한 입. 한 입만 크게 베어 물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도 열렸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돌려줘. 일단 다 넣어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니? 예, 보이십니까? 이거 가격? 예, 보이세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340만원짜리입니까? 아니, 34만원짜리입니까? 아, 이거 상인이 돈이 부족할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지금. 자, 이렇게
고티어 병종 애들을 잡으면 걔네들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랜덤으로 드랍이 되잖아요. 고티어 밴딧 애들을 잡으면 당연히 비싼 아이템이 드랍이 되겠죠. 이거 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일단은 내가 끼고 쓰는 수밖에. 아, 안 되지. 안 튕기지. 바로 저장 때려버리고. 일단 이거 방패 쓰고, 이건 거의 최종 단계 방패가 나왔어요. 방패 입히는 데미지는 의미가 없고, 말, 기병 상대로 좀 힘을 써야 돼. 기병을 죽여버리고. 아, 운동력 빨리 좀 올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자, 돈은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서브랑 전쟁 열렸으니까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성이든 도시든 하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어쨌든 무조건 첫 바다는 나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여성병종을 또 안 잡을 수 없지. 일단 눈치 살짝 보면서 돈도 벌고 제국 애들 좀 서부 제국 갈아내서 성이든 도시든 하나 정도는 가져와야 제가 숨통이 트이겠죠. 도시는 안 줘요. 가끔으로라도. 그렇게 안 줘요? 아니야. 도시는 안 줘요? 하긴 가끔 걔네들 그거 가져가던데. 지네들이 가져가긴 하던데. 구강 클랜이. 방패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살짝 구리죠? 아,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자, 다 정리됐노? 아이 또 어디 싸우고 있나? 라가이아가 좀 공평하게 나눈다고요? 어디서 싸우고 있어? 저 기병 한 마리가 저거. 고통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시급합니다. 늘 건강보다 방송을 소중히. 방송이 우선. 아, 컴퓨터의 건강은.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일단, 윤여연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로드금지라든가 어떤, 예, 그런 컨텐츠를 최대한 빠르게 추려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들 원하시는 게 그거군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티어 높은 거 갖다 인신매매를 하고, 포로 자리가 없네. 빼고, 보병을 챙기고, 보병을 챙기죠.
아, 피상 만족고.